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예,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예. 네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네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하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네 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뭐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갖고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러.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예.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양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000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000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000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 얻으러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야.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탁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 뭐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려서 한 시간을.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천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라, 윈드 프로펠라,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에
아름다운 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천 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아 대통령,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o tall, 내가 그랬어. Too tall.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열 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만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회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천 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회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뭐 2년 못 기다려. 네. 나는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천 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수량이 완전 건기인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걸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 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예.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케이트 아치 뭐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은 거 이런 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남 무정남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남 무정남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대기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에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해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해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해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 활동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런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 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세 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 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천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억 기증한 어느 할머니의 드라마틱한 사연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구분 방법도 배웠습니다.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한 감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나눌 때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웃는 삶, 감동하는 삶, 감사하는 삶, 나누는 삶을 꼭 실천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100억을 기증하셔서 첫 주에 와서 기증하신다고 그러더니 둘째 주에 기증을 그냥 교구청에 와서 주교님한테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예. 근데 이 할머니는 첫 주에 기증한다고 그랬더니 둘째 기증을 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하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천 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만 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네 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 할머니가 풀려나서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대요. 1년 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런 거,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올해 돌아가셨는데 올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신부님 때문에 살은 거라고.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살은 거거든. 어느 성당에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어떻게 한 할머니가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그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날따라 내가 잠비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잠비아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그 많은 재산이 하늘로 다 없어졌을 텐데 저 신부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저 신부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할아버지 빌딩 50억, 할머니 빌딩 50억 두 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해갖고 교구청에 봉헌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뭐 남들은 뭐 나한테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러면 로또 한 번 맞는데 20억이랬는데 나는 다섯 번이나 맞은 사람 로또를. 예. 물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잖아요. 숙제가. 나는 느닷없이 그냥 할머니가 와서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우러 난 농업대학 세워볼까? 그랬지 세우려고는 안 그랬거든요.
세우려고는 안 그랬어요. 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업대학 세워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귀향 농업대학 세울 거라면 거기 가셔서 어디다가 세울지는 구경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잠비아에 이번 1월 달에 비행기 27시간을 타고 82살 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번에 잠비아에 다녀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 잠비아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 우리나라 남한보다 7배 반이 커요. 7배 반이. 그리고 전체가 평지야. 전체가 평지고 전체가 숲이야, 숲.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 막 사막, 그 다음에 막 먼지, 거기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숲만 정리해서 씨만 뿌리면 농장이 되는 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옥한지. 누가 비가 안 오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간 보름 내내 비가 왔구만. 그러니까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 사람이 안 가보고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돼,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맞아? 저분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시오. 유식한 말로 come and see 그러잖아요. 와서 보시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시장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무프리라라는 시를 이제 찾아가서 이 할머니가 10밀리언을 기증을 해서 내가 여기다 농업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니 땅을 좀 줘라.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전날 시장님 만나러 가기 전날 내가 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의 수녀님 성당 있는 마당에서 하늘에 대다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내일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천 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네, 3천 헥타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시장이 땅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영어로 얘기해서 I need 3,000 헥타르 딱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눈이 이만한 거예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이냐면은 900만 평이야. 그러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여의도 11배 만한 땅이에요. 나도 그렇게 큰 줄 몰랐죠. 3,000 헥타르가 그렇게 큰 줄. 나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3,000 헥타르 딱 그러길래 내가 부른 거지. 나도 3,000 헥타르. 그렇게 큰 땅은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무프리나시 전체가 45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줄 땅이 없다는 거, 줄 땅이.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땅은 300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 헥타르. 하느님은 나한테 900만 평 불렀는데 내가 300만 평만 받으면 이거 하느님 심부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900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만나야 돼. 대통령. 대통령을 만나야지, 대통령 사인이 나야지 그 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2일 날, 1월 30일 날 갔다가 다시 7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갔어요. 7월 22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7월 22일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내 음력 생일. 음력 생일날인데 7월 20일 날 만났는데 10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12시까지 대통령을 못 만났어요. 왜냐면 우리 대기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뭐 유럽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 대사가 왔다 가고, 그다음 미국의 무슨 에너지 위원장이라고 국회 사람이 들어왔다 가고, 계속 엠바서더 대사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운로드로 온 사람들인가 가만히 대기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야. 추장을 처음 본 거. 추장.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왜냐하면요, 잠비아의 추장 정도 뭐 어느 정도로 권력이 좋으냐면은 보통 추장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6억 평 정도 돼요.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에요. 부산시가. 서울보다 더 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추장 한 분이.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추장님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내가 로망칼라 했으니까 내 손을 나를 보더니 딱 웃으면서 땡큐, 수녀님들도 다 땡큐 땡큐 하고 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추장님 만나고 나오면서 우리 또 나올 때 또 일어나죠. 추장이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추장님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사관들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만 한 거야. 12시가 됐을 때 경호실에서 영접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세 시간 만에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딱 보더니 정말로 내 귀에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I owe you an apology 그러더라고요. 사과하겠다는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그 말이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진짜로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유창한 영어로 Don't worry. I understand. Because you are president of Zambia. 내가 그랬어요. 당신 잠비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비아를 사랑한다. 왜 잠비아를 사랑하느냐 하면 잠비아는 부족 간의 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1500만, 인구가 1500만인데 서로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 없을 뿐더러 테러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딱 내 나이야 51년 됐어요. 51년 됐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 정권 이양이 계속 민주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다 투표로. 참 특별한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이 100억을 기증해서 여기다가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농업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도 세우고 싶다. 의대도 세우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저는 거기다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참 아름다워. 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이 좀 필요하다. 땅이 좀 많이 필요하다. 3천 헥타르가 필요하다. 그러더니 대통령께서 들으시더니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잠비아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도 에너지에 관심이 너무 많다고 중국 애들이 와갖고 구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비아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 4위야.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면서 그 전기를 거기 구리 캘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다 쓰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전기값도 안 내는 거 중국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받아서 나는 중국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는 나라다. 다른 나라 거 뺏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프로펠라, 윈드 프로펠라, 풍력에너지, 그 다음에 솔라에너지 이거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다.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가 해발 1500m 있어요. 그리고 1500m의 평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기가 막히게 평화로운 국가의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난 3000헥타르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말은 전부 다 한국말로 하고 근데 내 옆에 이제 통역 교수를 데려갔죠. 내가 김기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마침 영국에서 공부를 한 교수님이에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고 이제 대통령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대통령이 한 40분을 얘기를 했어요.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평화방송에서 제 잠비아 활동을 찍으러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 만나는 거 찍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런데 내가 공식적인 외교적인 채널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딱 얼굴을 돌려보니까 평화방송이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런지 갑자기 경호실에서 들어가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있느냐고 앞을 못 봤거든요.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못 봤어요. 다 찍었다는 거,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방송에서 성탄 특집으로 제목이 내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그 잠비아 특집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다 얘기가 끝나고 미안했는지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났는데 난 벌써 일어나는 거 끝났는데 대통령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키가 보니까 2m야 2m 대통령이 키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짜 또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톨 내가 그랬어. 투톨.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I need lift. 리프트 올리겠다. My heel, 뒤꿈치를 올리겠다.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한 우리 간 직원들 이제 우리 수녀님들 다 뭐 열 분하고 사진. 우리 저기 평화방송 스태프들하고도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땅을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가 얼마냐, 분당 신도시 두 배만한 거니까.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강요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땅을 드릴 수 있으면 회의로 결정되면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말로 많이 웃겼거든요.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고 사실은 대통령 만나고 눕고 이러고 저러는 바람에 새벽에 갔다가 밤 12시 와갖고 생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는 LA 아프리카에서 LA 성령대 강의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2,5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LA에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전 세계 비행기를 뒤져보니까 원래는 싱가포르로 해서 LA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그걸 놓쳤으니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500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뒤져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암스텔담 유럽 맨 끝에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거기서 또 완전 끝으로 LA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 엄청 비싼 비행기 표가. 그걸 끊어서 하루 종일 걸쳐서 암스텔담에 도착을 했어요. 암스텔담에 도착을 해갖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다음날 하루가 지난 거니까 다음날 대통령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했대. 직접 전화해갖고 어제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원하는 땅 3,000헥타르 장관이 책임지고 다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성령대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녀님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 신부님 우리들 지금 국토부 장관 만나러 다시 서울로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리거든요. 루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2년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110살까지 살 거니까 뭐 2년 못 기다려. 네. 난 마음이 느긋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캐나다, 미국, 엘래스카 강의 끝나고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7월 16일 날 나가서 한국으로 9월 1일 날 들어왔는데 내 책상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 왔느냐면 그 3,000헥타르 측량까지 다 끝나고 지적도가 딱 온 거예요. 지적도가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그 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준 거야. 거기에 유칼립투스, 소나무 이렇게 굵은 거 어마어마하게 산림청에서 심어놓은 거 다 준 거, 그 땅. 그리고 강이 두 개가 흘러요, 그 안에. 근데 수량이 굉장히 많아, 수량이. 완전 건긴데도 요거 지금 한 칸 되는 개울 강이죠, 거기는 강이 한 칸 되는데 2m 정도 되는 물이 철철철철 흐르더라고. 그리고 그 강 끝에 습지가 있는데 그 끝에 악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악어까지, 그 악어까지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님한테, 주교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잠비아에 지금 농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수원교구 해외 선교 사업으로 이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황신부님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15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고 40년을 연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죠. 여러분들 80살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뒷방에서 이러고 살면은 그 10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삶은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돼요. 뒷방에 앉아갖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귀양 살라고 그러면은. 달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달걀인데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까고 어떤 달걀은 병아리를 못 까요. 참 그거 구분하기 어렵대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똑같은 달걀인데. 근데 사람도요, 유정란이 있고요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은 무정란이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매일 죽는다는 소리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정란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나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사람들은 유정란, 유정란. 유정란하고 무정란 구분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냐 무정란이 구분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여기 만나러도 가고 여기저기 구경도 다녀. 근데 다 웃는데 딱 한 사람만 남들이 웃어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 사람 무정란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즐겁지도 않고 대화하는 게 즐겁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웃긴 말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 왜 안 웃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사람 머릿속은 이런 생각밖에 없어. 남편하고 이혼을 해봐라. 조이팔한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낮 5시에 일어나. 이런 사람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가득한 사람이냐면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고 사세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차쿠아 룽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박수를 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나 땅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 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난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정란으로 살 수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두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은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보면 뭐 맛있는 거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신난다 뭐 공연을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다닐만 해요. 예. 저는 이번에 미국 강의 중에 유타라는 곳을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 막 쫙 빨간 돌산이 막 하늘 높이 서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브라이어스 캐년, 그랜드 캐년, 델리킷 아치 뭐 이런 캐년랜드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나 여행을 인도한 사람이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친구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87살까지는 친구예요. 근데 74살 먹은 마틸다라는 이 친구인데 4년 전에 내가 미국 강의 갔을 때 요세미티라는 공원을 나를 하루 1박 2일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이번에 강의 온다니까 준비를 한 거야. 나 보여주려고 3000km가 되는 데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3000km, 74살 먹은.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야.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 강의 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고 이분은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고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 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란 무정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콩 콩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에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 그래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랬대.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회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회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회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이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차,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 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세 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천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